스피드 종목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각각 5가지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요.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해서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종목 보시면서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께서 10가지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 어떠한 종목일까요? 종목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정우영 원장의 종목입니다. CNC 인터내셔널을 시작으로 콜마 B&H, 제주항공, 애니플러스, 모두투어 이렇게 5가지 종목이고요. 이성웅 차장의 종목은 빙그레와 효성중공업, 금호건설, 오스템 임플란트, LRG 넥스원 총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10가지의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종목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우영 원장님의 종목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투자 포인트 들어보시죠. 자, 오늘 가져온 5개의 종목에 네. 모두 다 공통점이 있죠. 네, 중국 소비입니다. 근데 그 중국 소비에 있어가지고 섹터들별로 스토리텔링을 좀 만들어 왔습니다. 네. 자, 화장을 하고 콜마 B&H의 네. 이 그 또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네. 비행기를 타서 웹툰을 읽고 여행을 가자라는 스토리로 오늘 이야기 드리도록 하는데 첫 번째 종목의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인데 오늘 음봉이 나왔죠. 자, 그에 있어가지고 이야기는 지금 중국 코로나 여파가 확산 속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진통제뿐만 아니라 해열제, 항생제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항공, 엔터, 여행 그리고 화장품이 좀 빠지고 있는데 오늘은 기회같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에 5천만 인구 중에서 2,800만이 걸렸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어차피 겪어야 되는 시장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방역 수치를 개선하지 않겠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겪고 넘어가고 감당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자, 화장품이 있어가지고 영업 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어닝 서프라이즈뿐만 아니라 2023년도 상반기에 오히려 더 사상 최대뿐만 아니라 내년 사상 최대 그리고 중국의 이 화장품 매장뿐만 아니라 중국 관련돼 있어가지고 공장뿐만 아니라 생산 가동을 통해가지고 중국 매출이 곧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발 소비주의 화장품 철선호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성훈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빙그레 한번 말씀드리고 하겠는데요. 네. 뭐 어제 빙그레 같은 경우도 주가가 지금 거의 막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현재 모습인데 네. 뭐 그렇지만은 뭐 실적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뭐 3분기도 영업이익은 258억, 작년 대비해서 40%까지 높아진 상황이고, 뭐 냉장 부분이나 뭐 또 다 아시다시피 좋아하는 그런 음료 그죠? 바로 이제 바나나 우유 같은 이 가공유 같은 경우가 외형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된다는 것보다도 안정적으로 계단식으로 잘 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렇게 좀 실적도 좋고. 어떤 추정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안 움직이는 현재 과정에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뭐 흰우유나 이런 부분은 판매 부분은 좀 둔화되는 부분이지만 이 발효유나 이런 커피 음료 같은 경우에 이 판매 부분이 이런 부분을 만회하면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빙과나 어떤 상온 음료 같은 경우도 판매가 호조가 됩니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뭐 기존의 어떤 흰 음료 같은 흰 우유, 기존의 옛날 음료 같은 경우가 이 그 판매는 좀 떨어지고 있지만 상온 음료나 냉동식품에 대한 판매 부분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이 이 음식료 안에서도 빙그레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빙그레 같은 경우에 4분기 판가 인상에 대한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두 번째 종목, 건기식기업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번 주에는 화장하셨죠? 이번에는 건강기능식품 먹고 네. 이제 한번 떠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마 B&H는 드디어 여러분들 그 11월 29일 날 골드크로스를 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골드크로스가 언제냐? 자, 12월 16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차트 보십시오. 차트 보시게 되면 11월 29일 날 이때가 이제 태어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골드크로스 정배열 상승 초입의 자리죠. 자, 두 번째는 개파락의 양봉을 끄집어낸 게 21선 수급선이죠. 자, 5일선은 강한 세력선, 21선은 수급선. 개파락의 양봉에 양매수가 들어온 후부터 우상향 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오늘 어떻게 급소냐. 전고점에서 매물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매도 물량이 나오더라도 개파락의 양봉을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은 추세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저희 이제 실전 투자 차트 왼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 2021년에 영업이익이 900억인데 올해 영업이익은 700억입니다. 살짝 약해졌습니다. 중국의 방역 조치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주가를 보십시오. 자, 7만 원에서 지금 현재 2만 원까지 내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단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적으로는 완전히 변곡점 자리가 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PBR이 10배 미만의 부채, 그리고 유보율이 지금 2600%, 부채가 45%의 우량한 주식, 지금 현재 중국 관련돼 있는 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의 첫 선호주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콜마 B&H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차트적으로 자세하게 또 분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효성중공업 이성훈 차장님의 종목 들어볼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11월에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죠. 근데 오를 만했으니까 올랐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네. 이제 올해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효성중공을 보면은 네. 1분기 때는 일시적인 그 비용이 발생해서 적자가 기록했죠. 근데 2분기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전력 수요가 좀 늘어나는 그런 관점에서 투자 확대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때 이제 3분기 때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잡히게 되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때 뭐 영업이익이 적자 2분기 때 421억 그리고 3분기 때 561억을 기록하면서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 부분은 뭐 주가 선반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내년도 그렇고 4분기도 그렇고 이 이상의 실적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역시 이 기본적인 전력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해외 쪽에서의 ESS 관련 어떤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ESS 구축 계획은 정부에서 밀어주는 그런 정책인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4분기 때 실적도 그렇고 내년 상반기 때도 기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도 효성중공업에 대한 목표 주가는 11만 원 이상까지 꾸준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올랐다고 하더라도 어떤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수세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종목입니다. 제주항공, 이번에는 네, 항공주로 왔네요. 자, 비행기 타러 가셔야죠. 네, 맞습니다. 자, 애경그룹 계열의 저가항공의 이 LCC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리오플링 관련된 최대 부각을 받고 있는 TA항공과 제주항공이 두 개의 항공사가 지금 현재 중국과 일본 노선을 제일 확대의 이 포인트가 제일 크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이 레포터 내용으로 인해가지고 갭상승을 나가지고 역망치는 되는데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항공주는 오늘 음봉인데 어떻게 해서 TA항공과 이 제주항공이 올라가냐? 다시 말해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지금 포커스는 돈 되는 항공 노선을 누가 빨리 선점하냐에 따라가지고 지금 현재 주가의 1등, 2등을 좀 다툴
수 있는데 제주항공과 TA항공 중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가항공 노선 계획 면허가 취득하고 그리고 국내외 항공 영예가 지금 현재 일본 노선이 지금 확대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다음 달 돼서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노선도 추가적인 확대가 계획이 어느 정도 뉴스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있어가지고 오늘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12월 5일 날 급소가 나온 후에 정배열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10초 남았는데 여러분들 이야기 드릴 거는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가는 포인트가 제일 큽니다. 한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항공 국제선 노선 증가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LCC 기업들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성우 차장님의 종목인데요. 금호건설입니다. 사실 건설주 같은 경우에 실적이 안 좋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건설업종이 굉장히 지금 내후회원을 많이 겪고 있는 현재 네.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중에서 제가 금호건설을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주가도 10월 말부터 좀 반등을 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좋았다라고 좀 볼 수는 없지만 오히려 3분기 때 어떤 누적 수주를 본다고 한다면 특히 이제 토목종에서 토목 공사 쪽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3분기 때 본다고 하더라도 뭐 원자재나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컸었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안에서의 이런 그 비용적인 부담은 내년보다도 내후년에는 3분기보다도 내년에는 오히려 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대의 장점이 바로 이제 공공재 부분입니다. 지금 일반 뭐 민간이 아니라 뭐 항공을 중심으로 한 공공재 쪽에서의 수주 사업 같은 경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업계 안에서도 탑티어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주가 이렇게 좀 계속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3분기 누계 기준을 봤을 때도 신규 수주가 작년 대비해서 20% 가까이 늘어난 걸 본다고 한다면 내년 실적도 그렇고 어떤 이 금호건설만의 뭐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업종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이제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일 때는 한번 금호건설도 한번 살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 업황이 뭐 좋지는 않지만 지금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다가 반등을 하고 있고 토목 부분이라든가 공공재 부분에서 수주 개선이 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종목입니다. 애니플러스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자, 애니플러스입니다. 애니플러스는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죠. 일본의 신작 점유율이 우리나라의 70% 가까이 되고 지금 현재 업황의 OTT향 매출이 성장이 가속되는 걸 뒷받침되는 것은 영업이익입니다. 차트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2021년도에 130억 얻었습니다. 자, 이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 종목이 연평균 100억씩 긋는다? 참 의외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지금 150억입니다. 자, 그러면 4분기 남겨진 현재 시점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애니플러스의 창사이의 최대 매출 이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걸맞게끔 지금 현재 우상향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11월 달이었습니다. 11월 달에 갭상승의 음봉, 급상승의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골드크로스를 맞면서 지금 올라가고는 있으나 이게 많이 올라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앞에 보시게 되면요. 자 예전에 기대감으로도 자 7천에 갔던 종목인데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밸류가 따라준다. 그리고 특히나 셀링 포인트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 12월 달에 먼저 우상향 패턴을 만들고 있는 종목은 오히려 더 1월 효과. 다시 말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있는 코스닥의 우상향에서 넘버원 지금 우선순위로 보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대주주 양도세가 안 나오고 있고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니플러스 일본 애니메이션의 비율이 큰 기업이다라면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으로는 이성우 차장님의 네 번째 종목 오스템 임플란트인데 오늘 중국 이슈로 인해서 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이제 VBP 입찰 네. 발표를 한 다음에 우리나라 관련주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네.
우선은 뭐 그 가격 하락은 어쩔 수 없지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P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Q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임플란트 업체들이 중국 쪽에서 대규모로 구입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이슈이다. 그리고 이 VBP4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이제 주가에 좀 많이 그 노출된 재료이기 때문에 그 전만큼의 어떤 변동성은 좀 많이 갖고 가지 못하지만은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이 그전보다도 이 장점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플란트 업체들한테 수혜로 계속 얘기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그 임플란트 업체들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로 판단되고 그 안에서 오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시장 점유율 1위예요.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시장률 30%까지 늘어난 상태고 이 오스 임플란트 안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매출 비중이 국내가 32%, 중국 31%인 거 본다고 하면은 이 중국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또 중국 쪽에서 판매 부분이 늘어나는 걸 봤을 때 이 오스 임플란트의 그 중국 쪽에서 영향력은 굉장히 좀 굳건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다른 어떤 대리상을 통하지 않고 직접 판매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오스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은 임플란트 안에서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스 임플란트 들어봤습니다.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 구간 4.5%가량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의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마지막 종목 모두 투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모두들 여행을 떠날 시간이 또 다섯 번째 왔습니다. 자, 모두 투어입니다. 자, 모두 투어는요. 자,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더 이제 기술적으로 헤아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소비주 중에서 하나투어 있고 모두 투어 있는데, 자, 모두 투어는 지금 3천억, 그리고 하나투어는 한 8천에서 9천억 시가총액 가까이 하죠. 거기에 있어가지고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적자 폭을 보게 되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제가 왜 오늘 모두 투어를 들고 왔는지. 지금 현재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27억입니다. 전 분기 대비 축소되는 현상을 좀 볼 수 있고 그게 있어가지고 중국 관련돼 있는 패키지 여행이 조만간 좀 많이 터지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의 지금 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걸 보게 되면 자 1분기 이번에 4분기 그리고 1분기까지 여러분들 이제 이 흑자 전환이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추세적으로 지금 현재 저점에서 강한 매수가 들어오는 차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1월 29일 날 개파락의 양봉과 그리고 저번 주였죠. 12월 21일 날 21일 날 갭상승의 역망치 나오면서 골드크로스 후에 오늘 음봉입니다. 현재 자리에서는요. 여러분들 이제는 여행 주는 기대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밸류가 따라오는 시점에 와 있고 현재 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중국 관련돼 있는 여행 업종뿐만 아니라 소비주는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두 투어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이성우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RG 넥스원 투자 포인트 살펴주시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방위 쪽 산업은 이제 테마가 네.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그 효자 수출 산업이라고 지금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그 안에서 지금 현재 물론 이제 빨리 종식이 돼야 되지만 지금 현재 그 어떤 이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는 계속 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예전만큼의 어떤 뭐 미사일 폭격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정확한 그 정밀 타격 뭐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이번에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많이 좀 이슈가 많이 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나라 이 방위 산업 업체들의 트렌드와 지금 많이 맞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도 무기 쪽에서의 그 사업이나 어떤 시장을 이끌고 있는 LRG 넥스원이 제일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뭐 중거리나 어떤 장거리 쪽에서 봤을 때도 이 지대공 요격 체계인 이 청궁 쪽에서의 수출 부분은 좀 눈에 띄게 많이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LRG 넥스원의 유도 무기에 대한 수출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수주 잔고는 벌써 8조예요. 8조 원 가까이 지금 육박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연말로 봤을 때도 거의 11조는 이제 가뿐하게 넘어설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LR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정학적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정밀 타격에 대한 수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 확인해 봤고요.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원장님의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첫 번째 소개시켜드렸던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자, 이유는요. 말 그대로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2021년 대비 2022년 말 그대로 161억. 600% 성장을 했고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중국 쪽 모멘텀도 있고 중국 쪽에 내년 상반기에 지금 여러 가지의 이 시즌 오픈뿐만 아니라 공장 오픈 그리고 매장 오픈까지 모멘텀 들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전고점에 있었던 32,0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1선 이탈할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로 21선이 2시를 넘겨서 가지고 이탈해서 살리지 못하는 경우를 보고 21선 이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D도 안 들어보고 매도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되 매수 관점은 오늘 양 매도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이 안 되고 종가 기준 그리고 내일 오전에 분할로 2회에서 3회 정도 나눠서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선택을 해줬고요. 그렇다면 차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저는 안정적으로 저가 매수하자라는 관점에서 빙그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는 45,000원, 손절가 36,000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전문가 모두 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빙그레까지 가격 전략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